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장이 좋을 때는 모든 뉴스가 좋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또 장이 취약할 때는 뭐 호재로 인식될 만한 뉴스가 나와도 그것이 또 악재로 치부되기도 하는 것이 시장인데요. 어제는 러시아가 이제 감산에 동의하자면서 사우디까지 전면적인 가격 전쟁에 돌입하고 중산 방침까지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한 것이 또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거나 현재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는 여전히 코로나19죠.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진원지 중국, 요즘 뭐 수치상으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 코로나19가 중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확진자 수 줄었다는데 앞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중국 공장 재가동에 나선 중국, 그리고 또 깜짝 고용 지표를 발표한 미국. 자, 지표도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연준 한 번 더 금리 인하할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소장님, 지금 저 화면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저 WHO에서 매일 저 업데이트하는 확진자 분포던데, 저기 뭐 3월 8일자니까 하루 정도 늦은 겁니다. 지금 오른쪽 저 뭡니까? 저 남미 대륙 옆에 이제 좀 확대된 저 그림이 예전에는 중국 후베이성 중심으로 막 했다가 저기 지금 유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저 정도면 팬데믹 아닌가요? 네, 지금 그 CNN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이라고 부르겠다. 지금 예,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뭐 현재 그 흐름을 보면은 중국발 쇼크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고요. 사망자 수도 400명을 넘어가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특히 그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북부 섬유 공업지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 지역은 중국의 그 윈조 상인들이 일찌감치 진출한 지역인데요. 윈조가 우한시 이후에 그 폐쇄 이야기가 나오자 윈조 상인들이 일순간에 그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 이태리로.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쪽에 그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또 파급이 돼서 유럽 전체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매일 만 명의 그 진단 시약을 통해서 감염자를 색출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나라별로 1,000건 정도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600건 정도만 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10일째 계속 환자 수가 한 자릿수, 그러니까 후베이성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자릿수라고 하는데 네. 중국인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도.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느끼는 도시 상황은 계엄령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안에 각 도시마다 2월달에 이어서 3월달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장경찰이 곳곳에 투입이 되면서 골목마다 체온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를 쓰라 또 시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시가 24일날 한순간에 그 3시간 정도 시를 개방을 시켰거든요. 잠시 열었다면서. 예, 예. 그때 30만 명 정도가 되는 우한시에 있는 당 간부 가족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지금 일어날 시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8만 명이 넘는 감염자들 중에서 중국은 60%를 완치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놀랄만한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퇴원한 이후에 사망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중난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보면 고관 대작이 사는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이 지금 뚫혔는데요. 중국의 베이징시 서기죠. 제1인자 가족이 현재 격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선전부 차관 가족들도 그렇고요. 정치국 위원 가족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화춘하라고 전 외부부 그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누군가니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의 중국 그 건축 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네. 나이도 젊습니다. 55세인데요. 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폐렴이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인들 초청하지도 않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특히 당과 중앙기구 125곳이 몰려있는 데가 베이징의 서성구, 우리식으로 해서 과천 정도 되는데 이 지역도 현재 방역망이 뚫린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리는 소셜미디어라든지 기자들의 인터넷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순식간에 지워지기도 하고요. 또 시진핑은 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나라를 구했다, 세계를 살렸다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인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린애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은 토할 것 같다.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사과도 요구하지 않은데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감사를 요구한다고 빅판에 댓글이 달린 것만 보아가지고는 현재 중국 내 상황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토가 나옵니다. 듣는 제가 토가 나오네요. 위대하신 주석께서 주석님의 영도력 하에 중국은 이제 안정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발언 진원지가 어디냐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까지 갔던 것 같고 어디 동영상 하나 보니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디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대놓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저께 푸젠성의 그 확진자 격리 시설로 쓰던 호텔 지은지 7년 됐다 뭐 그런 게 딱 2초 만에 무너지더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위에서 정책이 나오면 아래에서는 대책이 나오고요. 또한 그 이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의 고관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 가서 돈 쓰기 바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네. 그대로 정리되는데요. 각 성시 같은 경우에는 격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들이 도시에 진입하면은 14일간 격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 비용이 각자 격리됐던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때다 싶었던 지방정부의 고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런 격리시설, 그러니까 허름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다 때려 넣는다는 거죠. 하루에는 기본적으로 적게는 500위엔, 많게는 800위엔 정도니까 한 5만 원 정도 그 감금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안전검사가 등한시됐던 쪽에 집어넣었더니 사고가 났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 추이가 되는데요. 이 추이를 보면은 21일서부터 막대 그래프로 예, 막대 그래프인데요. 네. 21일서부터 26일, 27일까지는 네. 그나마 제대로 그 감염자 수들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줄어 거짓말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중국에서는 2월 23일 날 17만 명이 동원된 전국 총동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확진자가 없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영업 정상화에 서두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각 성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번 그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자신이 그 있는 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도 하에서 이게 퇴치됐다, 소멸됐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감염이 됐으면 이 자체를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통계 신뢰는 진짜 고무줄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조 소장님의 지금 이 설명을 어떻게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너무나 이렇게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쪽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2차 확산의 위험도 상당하다는 것은 미리 이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경제 활동 정상화, 소위 말해서 방역하다가 경제 잡겠다 싶었는지 공장 다시 돌리고 근로자들 다시 복귀하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까지도 아예 수치가 목표 할당량이 내려져 놓으니 근로자들 복귀도 안 된 빈 공장에 에어컨 틀고 기계 돌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진짜 팩트입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80%,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75%라고 합니다. 아, 중국의 공장에 들어가 보면은 3분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상태고요. 외진들 같은 경우에는 14일간 격리돼 있다 보고 또 자신이 비용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지를 않는 상황인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산량은 이전보다 30%에 불과한데요. 예. 이 30%도 대부분 소독제라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종업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수치고요. 또한 이 가동하는 수치를 보면 뭐 전기 사용량이 이제 체크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할당량을 채우지는 못하니까 뭐 에어컨 이추에 에어컨도 가동을 하는 거고요. 조명도 계속 켜는 거고 뭐 공장 가동과 관련 준비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는 중국에서 중소기업의 영업 재기율을 보면요. 중소기업이 중요한 게 중국에선 근로자가 5억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소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GDP의 70%, 세수의 60%가 없어집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그 생산과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소기업의 영업 재기율을 보면 3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손이 없기 때문에 돌릴 수 없다는 거고요. 또한 급여도 평소보다도 두 배 정도 줘야 된다 그럽니다. 왜?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사람이 없고 돌아오질 않다 보고 또 자기가 비용을 감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자들이 찾아오면은 첫 달에 보너스로다 700위안,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주고요. 기존의 직원들이 돌아오면은 돈이 3,000위안이니까 한 55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두 배를 줘도 구할 수가 없다 그러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보너스뿐만 아니라 2중, 3중에 그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럽니다.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격리시설,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천정부지로 또 물류비가 지금 뛰고 있고요. 네. 이거를 감당해서 생산하더라도 제품 수요차가 없다는 거죠. 이미 수요는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생산 그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 부분 위태로워질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뭐 2분기부터 V자형 경기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U자형 형태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가 어제 밤사이에 2013포인트 등락률로는 7.79%, 거의 뭐 8% 빠지다시피 한 다음 날입니다. 조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장이 이럴 만도 하다 싶은데요. 뭐 저기 환자 수, 확진자 수, 뭐 완치자 수 그거 못 믿는 와중에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지금 역회전이 걸렸다는 말이 딱 맞는데요.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인력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17% 감소했고요. 수입은 4%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수입은 그나마 괜찮은 건 중국의 계절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절 이전에 원부자재를 다 수입했고 그 이후에 춘절 이후에 대규모로 공장 가동이 올라가는 그 케이스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인대가 춘절 이후에 시작하면서 전인대를 개점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그 스타트 버튼이라고 합니다. 14억 중국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중국 공장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쇼크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 쪽에서 수출이 들어오면은 보통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대중국 수출은 GDP의 미국 같은 경우는 0.6%에 불과한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제품을 수입해 오는 월마트라든지 뭐 그 코스트코도 있고요. 또한 그 나이키 그리고 뭐 그 PNG 같은 경우에도 16,500개의 그 신상품들을 네, 가져와야 되는데 예. 신상품 자체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관련 신차 판매가 이미 마이너스 10%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고요. 또한 그 제조 PMI 같은 경우는 35인데 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27 그러니까 보통 25%포인트 정도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죠. 이걸 회복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훼손에 따른 그 수입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위축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쇼크가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서 3월, 4월, 5월까지 계속 연타석 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중국 증시는 확 살아나고 위안도 강세되고 미국은 주식도 빠지기 시작하고 달러도 확 꺾여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은 중국이 그럴 만한 뭐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도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갖다가 또 기회로 여기는 국제 자본이 들어가면서 위안도 강해지고 중국 증시도 지금 잘 간다. 뭐 심천은 지금 뭐 훨훨 날아가는데 아직도 어제는 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이게 실제 시장 논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중국 공산당이 만든 장세입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보이는 손.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영도 하에서 경제가 안정됐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이번 그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종식을 선언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인 대비 벌써 종식 됐겠네. 예. 뭐 종식 됐다 봐야 되네요. 3월 말 가면은 그렇죠. 무조건. 예. 무조건. 그래서 전인대도 개최를 하면서 이제 중국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순매수 원칙 지키라고 하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그 많은 공모 펀드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을 통해서 주식을 계속 사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장이 어느 정도 버팀이 됐는데 문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경제 지표 계속 악화되고 있죠. 뭐 중국 정부가 그 통계와 관련된 마사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죠. 또 시진핑에 대한 개인 우상화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야기 나면서 주식장이 이제 반응하기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외환시장만은 1달러에 6.95 위엔으로 예, 예.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를 7위엔까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됐으면은 상계 관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강하게 나가겠다고 또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차에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그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길게 봤을 경우에 위엔화 같은 경우는 약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국의 그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네. 베이징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그 베이타 팡정이라는 민족 IT 1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예. 3조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며칠 전에 파산을 했거든요. 이 기업들이 위엔화로 채권이 발행이 됐으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줬는데 달러 부채다 보니까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부동산, IT, 유통, 그리고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뭐 10대 전략 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3조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외환보유 안에는 해외 투자분, 뭐 그리고 차관 줬던 부분들 이 부분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1조 달러도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예. 경제를 보고서 상당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지표로 봤을 경우에 1분기는 틀림없이 1% 이상 하락,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고요. 2분기에도 V자형 경기 회복을 할지는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계산으로는 자기들 계산으로는 금년에 어쨌거나 연간 5.5% 정도는 뭐 성장을 해야 그 떵떵거리면서 약속해왔던 2010년 대비 2020년 가면 경제 두 배 그리고 소강사회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예. 아 중국. 막 그러면은 지금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오늘은 중국하고 미국을 압축해 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잘 통제되고 있고 뭐 백악관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건당국이나 이 감염 관련 전문가들 얘기는 하고 안 맞거든요. 서로 아기가 지금 미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진단 키트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뭐 500명 정도 감염자가 발생됐다고 보지만 지역 간 감염이 확산된 걸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질병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위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어제 네. 봤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2월 26일 날 미국 병원협회 주최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9,600만 명이 감염이 될 수 있고요. 48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는 프리텐시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 80세들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4%에 이르고요. 70대는 8%, 60대는 3.6%라는 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났던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특히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병원들 같은 경우는 감염 대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감기약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할인점에서도 파는데 매진이 됐고요.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사재기 현상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매출이 무려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SNS상에서는 세계가 종말되면 화장지가 세계 통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화장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화장지가 동이 나기도 했는데요. 덩달아서 미국에서는 총기에 들어가는 실탄도 급속하게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무려 500% 넘게 실탄 증가율이 나왔고요. 뭐 켄터키, 플로리다, 코너티컬주 같은 경우는 300% 이상 증가하는 거 보면 미국인들이 느끼는 현재 불안감리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너무 또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런 그러나 뭐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런데 지금 장이 하도 이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예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27만 개 넘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 3.5에 또 그날 또 미국 무역수지 발표났는데 그것도 막 줄어들고 있고 아니 이 와중에 이제 3월 3일 날 긴급회의로 50bp 낮췄고 지금 시장에서는 18일 날 정례 FMC에서도 금리 또 더 낮출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프라이싱입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더 낮춘다고 보세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1억 5천만 명, 그러니까 중국이 5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좀 한 30% 정도 되죠. 그 중에 20%를 차지하는 비중이 소매나 숙박, 음식, 엔터테인먼트, 뭐 스포츠 쪽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2월달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미국의 그 감염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는 500명이면서 팬데믹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임금을 줬던 주택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업인 의료나 레저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2월달에 10% 이상이었거든요. 고용 창출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공급망 훼손 또 부인난으로 인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는 적자가 6.7%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키나 뭐 그 라프오렌, 그 빅토리아 시크릿, 노스페이스, 반스, 월마트 그리고 프로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발은 중국에서 70% 가져오고 가구, 뭐 완구는 한 90%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그 생산하는 부분들의 20%는 중국이 차지 하는데 이 비중이 갑작스럽게 그 차질이 빚어진다면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 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50bp 금리 인하를 했지만 3월 그 정기회의에서도 또 한 번 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주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해외 수요는 감소하고 있죠. 또 공급망이 훼손이 되면서 생산 능력도 저하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통망 차단이라든지 소매 점포 폐쇄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경기 침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해서 개인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수요 공급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하,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이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 막 사람들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그 대형 유세 그거 좀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차라리 금리 인하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가장 뜨거운 핫 이슈고요. 또 이런 그 군중 집회를 통해서 새 결집이라든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홍보라든지 광고 홍보로 들어가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도 발표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던지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거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느끼는 미국인 그 유권자들이 느끼는 심리는 상당히 그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2분기에도 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중에 미국 시장의 그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62까지 갔는데요. 보통 40이 넘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매죠.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이 되는데 역회전이 걸리면서 안전자산으로의 그 위험자산 자산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자주 다가오지 않을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요. 소장님. 그러면 뭐 한 30초 정도 지금 이 변동성 장세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주시장의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요. 강세장 속에서 비관론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회의론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관론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이 튀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10년간을 보면은 이런 그 쇼크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리먼 쇼크도 있고요. 차이나 쇼크, 유럽 채무 위기, 그다음에 변동성 충격 같은 수많은 위기를 지나놓고 보면은 주식장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3, 4년 정도 활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 자신의 투자 철학을 가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서 역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길게 봤을 경우에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현황 그리고 실물 경제 상황 한번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